즐겁게 살아야 돼. 다시 한번요. 박수. 하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박수 쳐주신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안 친 사람들도 좋은데 가다 곱창댕이나 닭가지나 아 잘했지요? 네. 박수 한번 치시오. 아 10번은 그만해야 된다. 잘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내가 계속 한번 뭐 이제 이거 각설 타령하기 전에 놔두고 내 이제 노래 하나만 탁 돌려드리게. 천년만년을 살아도 여러분들 갈 데가 없답니다. 그래서 내가 회룡포라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왜냐면 빠른 것만 하면 사람 10만 들어 죽어 쉬어가야 돼. 올 한해는 부모 같은 뱃속에 있는 회룡포라는 포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진짜 아니게라 월미도 받아가 내 부모 뱃속 갔다 그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시라고 했고 제가 회룡포라는 노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 또 편하냐? 나 신부가 뒤지거렸구만. 여기 올라오니까 숨이 탁탁 막혀 저렇게 잘렸다고. 사람이 살면요 한만 잘 살아도 100년을 부모를 모시고 살면 1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잘해도 하나의 죄 때문에 내 부모를 생각한다. 여기 오신 분들은 정인형 어제다가 하시는 일 모든 거 수원 성취 이루시고 늘
정부는 난리, 서민들만 더 시끄럽지. 맞아 안 맞아? 나도 우리 품업에 속 있으면 도로하겠습니다. 박수!